괴물 같은 학생, 최고의 신기록을 내서 대회 최우수 선수가 된 학생. 너가 윤진이야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의 육상과 제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배윤진입니다. 소년체전에서 결승 때 10초 89 뛰어가지고 신기록 세웠어요. 운동한 지가 3개월,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. 아,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기록이 나와서. 보고 뛰는지 그렇게 잘 뛰는 거지. 저보다 윤진이가 더 저보다 더 잘 뛰는 것 같아. 조금 잘 진상했어? 네. 스타트 할 때 이제 총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런 집중력이 다른 선수보다는 동급인 선수보다는 좀 우월하다고 봅니다. 외국 선수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허리가 이렇게 뛸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. 팔처럼 휜 그런 라인이 허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기록을 좋은 기록을 낸다고 생각합니다.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봐야겠죠. 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최적화돼서 기록이 나오거든요.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잘 달려가지고 좀 뛰면서도 많이 놀랬고요.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 좋아요. 그래 되게 즐겁게 뛰는 것 같더라. 표정이 되게 웃으면서. 뛰는 게 재밌어. 달리기가 왜 좋은 것 같아? 뛸 때 차고 나가면 이제 앞으로 슉슉 나가잖아요. 그렇게 딱 나갈 때 그 느낌이 좋아요. 어린이집 다닐 때쯤인 것 같은데요.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 모여서 술래잡기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못 잡더라고요, 윤진이 친구들이. 처음에 윤진이가 인천 교육감기 대회 나간 것도 이거 윤진이가 꼭 나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신청하라 그랬거든요. 뛴다 뛴다. 누나 1등 누나 1등. 와우.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까? 진짜 못한 게 없거든요. 공부도 거의 전교 1등이고. 제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니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신기했던 게 숙제도 이제 학교에서 해갖고 와요. 숙제 없어 그러면 학교에서 했어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육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공 학업도 안 떨어지게 꼭 지도해 주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. 윤진이가 이제 100m는 올해 이제 처음 뛰어보는 거예요. 6학년하고 같이 뛰거든요. 근데 윤진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록과 선수가 있더라고요. 3초 때 뛰는 애가 있는데 한번 연습 삼아서 대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좀 긴장이 돼서 평소보다 못 뛴 것 같아요. 속상했어요. 훈련한 대로 이게 동작이 안 나와서 팔찌기는 겨울 내내 훈련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70% 정도밖에
훈련한 게 안 나왔고 마지막 피신실을 끝까지 힘을 남은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자 팔찌기 자 시작 유진이의 문제는 뭐야? 자세를 많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치면 이만큼밖에 안 나가는데 이렇게 치면 크게 뒤로 크게 크게 나와가지고 더 잘 뗄 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겨드랑이 스치면서 뒤에까지 파파 뒤에까지 응, 팔 뒤까지 뒤에까지 겨드랑이 겨치면서 붙이면서 그렇지 계속 아유 많이 좋아졌다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네 기록이 지금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? 일단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더 열심히 뛰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 육상을 알리고 싶어요 빨리 치면 다리는 빨리 움직이게 돼 정확하게 해야 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육상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요, 애정이. 우리나라가 지금 여자 100m 기록이 오래됐어요. 20몇 년 됐는데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자 100m 한국 신기록 꼭 깨고 싶어요. 육상이 아직 비인기 종목인데 우리나라 육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게 시간에서 멋진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고 싶어요.